이순신 장군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는 그야말로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추대 결정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사 선배인 황교안 전 총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오늘은 이분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이고요.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 현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예, 이제 반갑습니다. 예, 들어간 예. 상황에서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이른 아침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브 방송은 잘 안 하시죠? 유튜브 방송은 잘 하진 않는데 네. 막 뜨는 유튜브나 네. 또는 대형 유튜브 이런 데는 자주 네. 나가죠. 오늘 예를 들면 전자에 네. 해당하겠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현안으로 예. 바로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어제 오찬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상임고문단. 아, 예. 예, 예. 그 현장에 함께 계셨죠. 저는 고문이 아니에요. 고문은 아니에요. 현역이죠. 아, 고문 아니고 현역이요. 현역이잖아요. 아, 현역이죠. 예. 네, 그리고 오라 오래도 안 가죠. 네, 실례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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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어찌 보자면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 그냥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대위라는 건 정말 비상 대책인 경우에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지금 저 국민의힘이 네. 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이 아니다. 왜 비상이 됐어요? 지금 당대표가 물러났죠. 예, 물러났지만 그건 뭐 채우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걸 만약 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임기 끝나고 나서 물러난 건 어떻게 되나요? 그 비상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비상이 아닌 거를 비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대책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통상으로 가야 된다. 네. 지금 만약 이제 그 전임 대표가 예, 물러났다고 대표. 하면 예. 갑자기 물러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대행 체제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윤재욱 대행 체제로 그냥 가면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또 새로운 사람을 들어와요. 우리 지금 국민의힘은 네. 제가 저는 뭐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당 대표가 될 때 그 앞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네. 예. 그 앞에 홍준표 대표였는데 잠깐이라도 나갔고 예. 그 앞에도 임명진 또 그 앞에도 계속 비대위원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제 뒤에도 네. 또 비대위. 네. 이거는 정상적인 정당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가급적이면 비대위는 줄이고 네. 정상 정당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자면 당장 내년 총선이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체제를 제대로 잘 정비를 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거 체제가 될 텐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대행 체제로 맡아서 선거를 지휘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 정부 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와주면 되잖아요. 네. 정부 안에서. 아 지금 뭐 그렇죠. 정부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당정 협의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사람을 바꿔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또 누가 맡을까요? 새로 또 뽑아야 되겠죠.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좀 잘하고 있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바꿔가지고 법무부 망가지게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할 필요는 없죠. 네.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우리가 정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 제가 저 대통령 권한 대행 때도. 네. 정상화가 내 목표였어요. 이걸 뭐 새롭게 하고 변화 이게 아니고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네. 결과도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그냥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복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네. 하기로 했다 합시다. 네. 비대위원장을 얼마나 하게 될까요? 글쎄요. 보통 6개월 이내에요. 6개월. 3개월, 6개월. 네. 그거 끝나면 어떡합니까? 출마하자. 장관 그만뒀고 네. 또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합니까? 출마. 언제 출마합니까? 뭐 1월 10일 이후에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대위원장이 뭐 하다 말고 비대위원장 해야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 비대위원장만 계속 해야 된다. 아, 비대위원장을 도왔으면 대표니까. 그래도 일정한 정도는 그걸 지켜내야지. 예.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일 다 끝나가는데 예. 비대위원장 됐다가 예. 언제? 언제 나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일 잘하는 사람은 뭐 어느 부처에 있든지 네. 예, 당도 당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당정협의거든요. 당정협의. 자꾸 그냥 저 국민들이 뭐 누굴 요구한다 원한다 예. 이런 바람이 일면 그 따라다니면 정치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네. 지금도 한동훈 장관 난 잘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검사 후배로서 평가하시자면 어떤 후배?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검사에서는 네.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백 갖고 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해요. 네. 각 검사 다 평가해서 전체 검사 다 평가해서 1년에 네. 두 번씩 서열을 조정을 합니다. 잘하는 사람 올리고 네. 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못한 사람 조금 내리고 뭐 이렇게 아주 조절해서 하거든요. 네. 아주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하기 네.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내려놓고서 서툴고 잘 경험도 없는 여기 딱 집어넣어요. 이걸 예를 들면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험이 많은 전임자.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김종인 제가 네.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언제 해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비대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신인을 처음 하는 사람을 비대위장 시켜놓으면 비대위를 가서 잘한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뭐 하냐고요. 우리 한동훈 장관이. 예. 그것도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를 갖고서 네. 그 우선 급한 이거 쓴다. 예.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아무리 길어야 1년이고요. 네. 짧으면 3개월, 6개월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하냐고 앞으로 선거 지나버리고 다 네. 대선 같은 건 뭐 4년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거를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법무부에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법무부는 다른 부처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근간을 지켜내는 이런 곳이잖아요. 네. 할 일 많은데 네. 제가 아마 2년 3개월인가 했어요. 네. 쟤는 한 3년 정도씩 해야 장관이 자기 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대선에 있다면 그때 나가면 되거든요. 준비 잘 해가지고. 네. 저도 제가 이제 그 대선 선거 나간다고 할 적에 네. 많은 분들이 뭐 그 소위 이제 직무대행 때 네. 대통령 권한 대행 때. 그때 뭐 대선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네. 제가 나가버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을 보면 뭐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가능한데 저는 눈앞이 아니라 특히 정치 리더들은 좀 긴 뒷모습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 요량이라면 단기 필마 형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호흡을 그렇죠. 좀 길게 가다듬고 네.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매우 급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SNS로 사퇴 선언을 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의원총회를 열고 그리고 거기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되니까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하고 예, 예. 거기서도 사실상 이제 한동훈 장관 추대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도 윤재욱 대표가 조금 정리가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당원 투표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뒤이어서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상임고문단 원로회의 같은 게 이제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동훈 장관으로 가자. 이런 결정은 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글쎄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바람으로 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 시켰다가 그냥 그 사람 이제 일 끝나거나 만약 또 이것도 실패하면 더 네. 정말 말할 것도 우리 완전히 우리 인재를 귀한 인재를 사장시켜버리는 거죠. 만약 실패하면. 네. 실패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실패하면. 예. 비대위원장 성공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갔을 때 실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죠? 아니에요. 천만에. 만약 실패하면 만약. 어떻게 될 거냐. 네. 잘해도 그다음에 또 뭐 할 거냐. 예.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탁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정치라면서는 멀리 크게 봐야지 네. 딱 눈앞에 뭐 이거 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저 우파 정당의 네. 인재들 다 죽이는 길입니다. 우파 정당 인재 다 죽이는 길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소모 예. 전으로 다 끝내버리게 되면 예. 안 되는 거죠. 좀 나라를 길게 봐야죠. 검찰 선배로서 한동훈 장관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당신 이런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좀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현직 장관이 잘 하겠죠. 네, 그 옆에서 네. 조언하거나 네. 물어보면 얼마든지 얘기하겠지만. 네.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순신 장군의 비유를 했어요. 앞에 예.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배 12척밖에 없는 지금 위중한 순간이다. 한동훈 장관이 배 12척 가지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그런 카드다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네. 12척 가지고 지금 이제 해전에서 이겼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이런 생각을 해야지. 너무 그냥 예. 막 단순히 일회용 무슨 예, 뭐 쓰듯이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하는 분들은 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잘한다고 생각하면 늘 이겨야 되잖아요. 네. 제일 많이 지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네. 네, 거기서 좋은 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정치가 돼야 이게 네. 선진 정치가 되는 겁니다. 네. 장수 아꼈으면 안 된다. 뭐 강감찬 장군 아꼈다가 임진왜란 때 쓸 거냐. 뭐 이제 이런 비유도 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장수 아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네. 싸울 때 싸우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주 굉장히 불리한 네. 이런 전세에서 그냥 아무나 써가지고 막 죽게 하고 그다음에 장수 다 죽었네 보니까 네.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 이거 너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사람 좀 길게 보고 예. 우리가 지금 1년 2년 지나고 나서 없어질 정당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100년 정당을 네.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네. 구체적으로는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우리나라가 뭐가 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장관을 해보니까 네. 작은 정책 하나 하는데도 3년 걸려요. 이걸 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하다가 딱 멈춰버린 겁니다. 네. 왜 성장할 때는 왜 성장할 수 있었나 하고 우리 지금 경제도 그렇고 다 지금 정체 상태거든요. 네. 정체가 아니라 경제는 거꾸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성장률이 낮습니다. 네. 그건 아시죠? 네. 남의 나라는 뭐 미니멈 3% 이상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1% 뭐 저쩌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일본보다도 뒤지고 그렇게 된 이유 년만.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그 큰 일을 보지 않고 눈앞에만 바라보니까 네. 잘 될 수가 없죠. 소탐대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비유하셔도 좋고 예. 눈앞에만 바라보면 네. 지금 요걸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인재도 못 키우고 미래를 준비 못하고 네. 아마 정당이 다 여든 야든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미래를 준비하는 당이 없어요. 저는 제가 당대표 때 네. 미래를 준비하는 당이 되자 하는 아젠다 중에 하나를 그걸 넣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장기. 요즘 저는 30년 자유민주 정권 만들어내자. 네. 그렇게 이제 해나가야 미래가 만들어져 가는 거지. 네. 그냥 1년 단위로 뭐 이렇게 갖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 갈 때 가더라도 계산은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시카법 관련된 거 이런 등등의 법안들에 대해서 막 던져놓기만 하고 아무런 수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게 말이 되냐, 계산은 하고 가셔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요. 예, 야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직 다 미진한 일들이 많은데 이거 좀 어떻게 매듭은 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말은 그 한동훈 장관을 위한 말일까요? 한 장관을 네. 죽이려는 얘기일까요? 뭐.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아니 공무원이 일하다가 네. 이제 임기가 돼서 그만두거나 사유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는 거지 또 마치고 가라. 마치고 그걸, 가라. 예, 민주당이 우리 당의 뭐 지도자를 향해서 네. 좋은 뜻으로 그런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정치적 목적이 있다. 또 한 가지 말은 예. 당신들의 모습을 봐라. 당신들이 잘 마무리 잘하고 있냐. 예.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놓고 그냥 도망가는 당입니다. 문제 저질러 놓고 그냥 도망가는 당이에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그
교육. 네.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얘기하다가 안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위원회에 딱 맡겨가지고 시간 끌다가 그냥 가버려요. 뭘 정리를 했단 말입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22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제 출범을 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윤재혁 대표는 원내대표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당장 한동훈 비대위가 뜨게 되면 핵심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뭐 많은 이제 정쟁이 있겠죠. 정쟁. 예, 근데 예. 그런 많은 정쟁에 일일이 답변하다 보면 정쟁에 매몰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우파에서 지도자가 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네. 자꾸 이제 정쟁에 휘말리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저를 공격을 하면 제가 대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응한 이야기를 제가 검토하고 앞으로 가는 거죠. 네. 저는 늘 그런 걸 뒷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바람. 예.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네. 그런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장 28일 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 이 법을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법은 네. 막 국민들이 이제 선호하겠죠, 따르겠죠. 네. 그러면 이걸 악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목적이 왜곡돼 있는 네. 특정의 못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 법은 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악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그 말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의를 가지고 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 누구든지 예, 뭐 좀 잘못했고 이걸 고쳐 나가야 그 다음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특검 아니라면 뭐라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국민들이 이거를 아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네. 잘하는 거다 좋은 일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김 여사에 대한 네. 그 공격 포인트를 좀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뭐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네. 그것이 뭐 무슨 정치적인 의미 이외에 네.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뭐가 될 일인가. 네. 지금 우리 저 정치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상대로 해야 되지 대통령의 부인이 막 무슨 옷을 입었니 뭐 어디를 갔니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본인이 평가를 받을 일이고 네. 네, 우리 저 정치는 큰 정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뭐 좋은 법은 아니다. 네.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이다. 잘못된 모든 걸 또 거부권 행사하다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만드는 법안이 네. 대체로 잘못된 법이에요. 대체로 다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는 장면이 녹화돼서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은 보셨습니까? 예, 뭐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뭐 영상을 뭐 찍은 분도 네. 어떤 뭐 의도가 있어서 찍었을 것이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한번 저 문재인 정권의 네.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김정숙 여사. 그분은 명품백 이런 거 안 갖고 다니고 안 받았을까요? 뭐 영상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나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네. 그걸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네. 결국 계속 이제 정쟁을 위한 정쟁이 되는 거죠. 저는 자꾸 이제 부인들 네. 정상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아닌 조력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대통령, 대표 애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네. 그걸 또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치가 완전히 저 뭐라 그럴까요? 마타도 정치가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부산 엑스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데 네.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 네. 우리가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몇 번 실패했을까요? 제 기억엔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했거든요. 네. 네. 이거 정말 국가지대사고 큰 일이죠. 처음 도전했는데 먼저 준비했던 사람보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아니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다음엔 잘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시비비는 가려야 됩니다. 네. 누가 잘했나, 네. 어떤 일에서 성과가 있었나, 또 누가 못했나, 어떤 일에서 잘못했나, 네. 그 잘못한 결과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그냥 뭐 일방적으로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네. 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평창 올림픽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좀 심각한 그런 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9대 29라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 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언론들이 늘 박빙이라고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2등 전략 그러니까 예, 예. 이태리가 지면 그 표를 몰아서 다시 했을 때 우리가 뒤엎을 수 있다. 그리고 압도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기는 전략이다라고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와서 예, 예. 많은 국민들은 실제로 될 거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됐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과 표차가 너무 크니까 예, 국민들께서 예. 굉장히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 대표님도 상당히 실망하셨군요. 아, 뭐 그 많이 졌으니까. 네. 근데 제가 좀 그러고 바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 사업을 가져올 때는 네. 몇 번씩의 이제 실패도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 아마 이번에 질 것 같지 않으면 열심히 해보자. 이거 하고 네. 이길 거니까 더 열심히 하자 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후자의 길을 택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 모두 모시고 부산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방 한 것을 두고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 예. 대표님께서는 그 현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걸로 민심이 좀 달래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 용어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어부터. 저는 재벌 총수라는 그 말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총수가 뭡니까? 총수가 재벌 대표지요 뭐 CEO? 네, 뭐 CEO나 아니면 뭐 어떤 분은 회장도 있고 네 회장 총수라는 말을 벌써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였어요. 아, 권위적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좀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뭐 그 네.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죠. 네.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는 것은 그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잘 되려고 그 정치인 저 경제인들을 부르는 거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양해야 된다. 네, 지양해야 되죠.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는 예.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나 뭐 항상 그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지도자가 네. 내가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려 이거는 사실은 지양해야 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목적이었냐 하는 거는 예. 뭐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기업인들을 부산까지 오라고 했을까요? 뭐 저는 하여튼 저 기업들이 다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뭐,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거나 하셨을 때 의전 문제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대통령 귀국하시기 전에 벌써 대사를 초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대사 초치라는 것이 예, 대표님도 워낙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상세한 내용의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예, 뭐 다 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예.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미숙했죠. 미숙했다. 예, 그러면 미숙하고 예.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잘 도와야 돼요. 예. 문제 생기면 다 대통령에게 돌리는데 예.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혼자 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 하게 해놓고 잘못되면 다 그것도 책임을 대통령에게 밀어요. 그럼 네. 다른 스태프들은 뭐하러 직원들은 뭐하러 듭니까?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능력 있는 이런 분들 또 경력이 경륜 있는 분들을 네. 장관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방금 이제 네덜란드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옆에서 돕는 분들이 네. 잘 챙겼어야 되죠. 미리 챙기고 네. 혹시 대통령이 잘못 네, 판단을 한 길로 간다 하면 네. 가서 좀 얘기를 해야죠. 귀한 말로도 얘기하고 네. 대통령님이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잘 안 듣는 잘 안 들으신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에게 다 가겠죠. 그런데 네. 우리 윤 대통령이 네. 알지도 못하는데 조언하는 건 안 듣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예. 뭐 59분 대통령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죠. 59분 얘기 들으셨죠? 네. 웃으면서. 웃으면서. 어, 네. 그 뭐 얘기할 때 인상 쓰면서 말하면 안 그래요. 누구든지 이렇게 예. 웃으면서 예. 그 얘기를 하면 막 웃으면서.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줄겠죠. 예. 네. 그 말도 안 하고서 자꾸 이제 뭐 59분 대통령 얘기를 그렇게 전 사실은 이거 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네.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온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국민들이 행복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뭐 사실은 저는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업인들이 네. 대통령이 불러주길 다 바랬어요. 예전에는. 그럼요. 예. 대통령이 불러줘야 그 기회에 가서 그 나라의 간부들을 만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또 그 나라의 정부의 부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네. 이거 뭐 대통령이 내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부르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저는 사실 스태프들이 참모진들이 잘 챙겨드려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모 중에 누군가는 대통령님께 웃으면서 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예.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건의해라. 자유롭게 얘기하라. 특히 이제 제가 근무하던 법무부나 뭐 검찰에는 예. 이제 좀 딱딱한 그렇죠. 곳 아닙니까? 예. 경직될 수 있어요. 예. 건의 많이 해라. 예. 나는 건의 많이 하는 걸 높게 평가하겠다. 근데 건의할 때는 웃으면서 해라. 인상 쓰지 말고. 대개 하게 되면 얼굴이 굳어서요. 예. 웃으면서 얘기하면 네. 아이고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야 그래. 뭐 이렇게 좀 이게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늘 그 이건 뭐 정치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로도 웃으면서 건의하자. 네.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늘 화가 나 계신다고 해서 잘 건의가 안 되고.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약주도 좀 하고. 약주를 많이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대화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예. 그 파리에서는 또.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자리가 또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 기업인들 한창 엑스포 유치 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또 김은혜 홍보수석은 1분 1초를 아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술판이 벌어졌다에 대해서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저는 술을 안 좋아합니다. 아, 네, 대표님 술을 안 드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뭐 예정된 수순인데요. 어떤 당부 말씀, 어떤 역할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비대위든 뭐든 정치하는 분들이 네. 정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니까 네. 이게 좀 국민에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한 템포 늦춰서 국민을 바라보면 네. 정책도 잘 만들 수가 있고 제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급하다고 막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또 자기들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지금은 이제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국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도 당장 국민들이 너무 물가 오르고 뭐 전기료 오르고 굉장히 고통이 크시거든요. 네.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나는데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해요. 네. 또 물가 너무 올랐어요. 네. 제가 저 뭐 점심 간단하게 먹어도 전에 뭐 만 원 네. 이내에 다 됐거든요. 네. 지금은 만 원 같으면 최저예요. 최저. 네. 만 오천 원이 뭐 기본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올랐네. 이걸 좀 고쳐주면 다른 거 못해도 네. 아이고 물가 잡았네. 이렇게 해서 금방 바뀌죠. 네. 그래서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그 국민 중심의 정치로 예. 바뀌어가야 된다. 혁신도 다 거기서 시작하고 네. 예, 우리 미래도 다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 가장 요구되는 쟁점은 대통령에게 직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는 하되 웃으면서 건의를 해야 되는, 근데 그조차 잘 안 되는 것이 문제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부인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입니다. 희자를 좀 줄이면 건희. 김건의로 해야 된다. 그래 좀 건의 많이 하십시오. 예. 우리 제 한동훈 예. 장관은 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과 현직에 있을 때 가치를 많이 한 분이에요. 네. 우리 수사 영역에서 많은 네. 일을 했고 수사 영역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과 의견의 조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동안 건의하면서 수사 협력을 해왔을 거예요. 네.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잘 건의하고 네.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네, 네. 뭐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잘 해나갈 거라고 나는 기대하는데 네. 만약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런 네. 일을 한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 가서. 네, 가서 건의하시겠습니까? 건의가 아니고 이제 네, 조언. 제 뭐 많은 이제 그 검찰의 후배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먼저 법무장관을 했고 하니까 네, 필요한 얘기들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면 좋은 의미로 예, 웃으면서 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꾸 공격하고 싸워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가 네.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오늘 이른 아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